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일주일 난짓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찬 술집부터 프로야구 경기와 대면 예배, 또 도심 집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백신 추가 접종도 시급해졌는데요. 일상 회복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지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날씨가 부쩍 추워진다고 해요. 네.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해도 방역 긴장감까지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헬로티비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두천 병원에서 또다시 43명이 추가로 확진돼 이 병원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요소수 부족 해결을 위해 매점 매석 단속과 경유 차량 사용 자제 등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응책을 시행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이버 도박 범죄를 집중 단속해 34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가을을 맞아 유럽 미술관 여행 강연 등 낭만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두천 병원에서 또다시 4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이 병원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7일 0시 기준 1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입원 환자는 112명이며 병원 종사자는 11명입니다. 이 병원은 최초 환자 발생 이후 코호트 격리 중이며 전체 인원 31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가 요소수 부족 해결을 위해 긴급 대응책을 시행합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요소수 부족 해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소수 매점 매석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유 차량 가운데 필수 차량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도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이버 도박 범죄를 집중 단속해 3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이며 경찰은 이들 중 운영자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 약 260여억 원에선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이 났는데요. 검거된 344명 중 200여 명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을을 두고 낭만적인 계절이라고들 하는데요. 그 낭만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이목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정부 미술도서관입니다. 네, 의정부시 도서관 정책과 미술도서팀의 이수연 사설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마련한 11월 특집 주제가 낭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11월 미술도서관에서 시민분들의 지친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감성을 깨워줄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낭만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대가 됩니다. 먼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럽 미술관 여행 강연이 큰 호평 속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번 주 토요일 미술도서관에서는 랜선 유럽 미술관 여행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박지훈 여행 도슨트와 함께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을 다니며 여러 작품을 보았는데요. 도슨트님의 생생한 여행 경험담과 함께 듣는 작품 설명은 마치 해외여행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조금이라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예, 유럽 미술관 랜선 여행. 자,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서 이제 러시아 문학 기행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좀 전해 주실까요? 네, 11월 20일에는 로자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문학 평론가 이현우 님이 러시아 낭만주의 문학을 강연할 예정인데요. 19세기 러시아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을 통해 러시아 낭만주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음악입니다. 앞서 미술 작품, 문학 작품으로 낭만을 느껴봤다면 아동 대상으로 진행될 강연에는 음악으로 낭만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총 2회에 걸쳐 아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해볼 수 없는 작사, 작곡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으로 아이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좀 시행되면서 이제 조금씩 나들이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의정부 미술 도서관을 찾으면 어떤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미술도서관 1층 전시관에서는 빠키 지희킴 작가가 참여한 보다 만들다 칠하다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감상과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색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로 두 작가의 회화, 북페인팅, 벽화,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미술 작품도 보는 두 가지 즐거움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정책과 이수연 사서였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을 33조 원으로 편성해 첫 3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 상위 12%에게 지급되는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은 90%를 넘기며 마감됐는데요.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을 3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해 본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28조 8천억 원보다 16.3% 증가한 수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천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천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세입 분야로는 지방세 17조 1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4조 5천억 원이 늘었고, 세출 분야는 국고보조 13조 1천억 원, 법정경비 9조 5천억 원, 자체 사업 3조 3천억 원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의 12조 2천억 원으로 40.9%를 차지했고, 경제 분야는 6,851억 원으로 18.9% 증액됐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과 공공의료원 역량 강화를 위해 1,82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도의회 상임위 심의와 다음 달 10일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12월 13일 최종 의결됩니다. 소득 상위 12%를 대상으로 지급된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90%를 넘기며 마감됐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52만여 명으로 230만 9천여 명이 신청하면서 91.6%의 신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94.7%를 기록한 안양시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86.6%인 동두천시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80.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급 방법으로는 신용 체크카드가 68.2%, 지역 화폐가 31.8%로 나타났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간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2월 말까지며, 이 기간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태아의 태반과 탯줄을 봉인하는 조선왕실 태실이 경기도에서 세기가 나란히 발견됐습니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광주시 태초면 한 야산에서 발굴 작업을 실시한 결과 태실 세기가 나란히 조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왕실 세기가 나란히 발견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왕실 아기의 출생 이후 길지를 선정해 태를 봉안하는 안태문화는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며 다수가 사라져 이번 태실 발견은 학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태실 소재 추정기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4분기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입니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4명 발생해 휴일 검사 건수 감소로 전일보다 159명이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 21명, 동두천 13명, 양주 11명, 포천 3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0.1%로 전날보다 2.5%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5.8%입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6.2%로 전날과 같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77.2%입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소방시설공사를 건축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는 등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사가 무더기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넉 달간 도내에서 2,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4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건축주와 건설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 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26건은 입건하고 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를 부착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방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또 소모품 교체 주기도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영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대기 배출 사업장은 19,400여 곳. 이 중 96%인 18,600여 곳은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형 사업장과 달리 굴뚝 자동 측정기기가 없어 방문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기도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확대합니다. 기존엔 오염물질 배출 농도 관리를 위해선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를 부착을 통해 방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를 부착해 사물 인터넷 관리 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게 됩니다. 방지 시설에 계측기와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방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소모품 교체 주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협약을 체결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정보 공유 및 대기 배출시설 관리 시스템 간 연계 등 사업장 대기 분야에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기 배출시설 관리 시스템 가입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오늘 헤드투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